있습니다. 오늘은 식초, 콩과 쌀, 뜨물 이런 팀목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진에 녹두를 어쩜 이렇게 곱게 잘 바르셨어요? 녹두 가려놓은 거 하고, 그리고 이 꽃은 가디니아 플라워라고요. 요즘 아침마다 이 향기가 향기롭습니다 하면서 꽃사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님. 일전에 수요일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던 최동명 선생님도 반가웠습니다. 늘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김영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흐린듯한 아침 날씨가 해가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시원한 아침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잔 덕에 얼굴이 부서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도 여전히 많지 않은 인원 덕에 어른 팀, 아이들 팀으로 나누어 골킵을 하다 온 아침입니다. 버거킹 내기를 했는데 결국 어른들이 아침 버거킹을 기분 좋게 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얼굴이 푸석한 제 얼굴을 보고 생각나서 써본 글을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주신 음악은요, All for One의 음악이고요. 저와 김영 선생님 그리고 지금 그대로 아름다운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음악을 청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시계님이 주신 사연 식초콩과 쌀뜨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지난 토요일은 아침에는 흐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가려 있어서 오히려 아침 운동하시기에 더 좋았을 것 같나요? 그럼 식초콩과 쌀뜨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쌀뜨물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쌀을 씻으며 한번 헹궈낸 다음 쌀을 박박 문지른 후 곱게 나온 쌀뜨물을 뚜껑 있는 그릇에 가다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무엇을 쓰느냐고요? 이것을 아침 저녁 세수할 때 혹은 샤워할 때 피부 마사지용으로 쓴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해질 대로 시원해진 쌀뜨물 음물은 살짝 다른 그릇에 옮긴 후 가라앉은 거쭉한 암금으로 얼굴에 바르고 2-3분 있으면 팩을 한 다음 따로 덜어두었던 차가운 음물로 헹궈줍니다. 나이 들어 탄력이 없어지는 피부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팩을 하면서 가끔 옆지기한테 당신은 이렇게 알뜰한 아내 덕에 피부 미용실에 가서 마사지 받는 돈이 굴어서 얼마나 좋아? 하고 말하면 당신은 피부 관리 받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주름지는 건 몰랐지? 이렇게 말한답니다. 피부 관리 한 달에 몇 번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일 텐데 라고 턱을 살짝 들고 말해봐도 늘 나오는 대답은 원래 자연이가 좋은 거야. 그냥 계속 쌀뜨물만 지내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은 당신도 한번 피부 관리 받아봐 라고 할 줄 알았지만 늘 대답은 같으니 얼마나 제가 쌀뜨물로 요란을 떨었는지 아시겠죠? 사실 주부들과 가까운 음식 재료들로 피부 미용을 해결하는 사람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랍니다. 한 가지는 결혼 전부터 식초콩이 각이 좋다 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유명한 어떤 일본 가수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살이 빠졌다는 그 식초콩이랍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드는 법은 물에 씻지 않은 메주콩을 마른 수건으로 곱게 닦은 후 요리병 안에 3분의 1 가량을 넣고 현미식초나 과일식초를 8알 정도를 넣고요. 2-3일 두면은 콩이 불어서 식초와 같은 양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 한 10알 정도 되거든요. 한 스푼씩 먹는 것이요. 군것질을 좋아했던 특히 저는 그 커피와 에이스크래커 먹는 것을 엄청 즐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식초콩을 먹기 시작한 후 얼마 안 있어 거짓말처럼 에이스크래커 먹는 걸 끊었던 경험도 있죠. 콩분에 있는 영양소가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한대요. 이것을 알고 한동안 옆지기는 제 별명을 식초콩으로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가끔 녹두 빈대떡을 부쳐 먹을 땐 갈아놓은 녹두를 조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얼굴에 팩을 하기도 하는데요.
피부에 윤기가 필요로 만들어져요. 또 마시고 난 녹차 팩을 우려낸 녹차물로 부은 얼굴에 붓기도 빼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쌀뜨물, 식초콩, 녹두가루, 녹차 우려낸 물과 아주 가까이 지낸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시간 내서 따로 마사지를 받을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나마 집에서 하는 저만의 민간 미용법이죠. 옆집이한테 가끔 어쩌나 보려고. 저기 사는 성형이 엄마는 성형도 하고 보톡스 맞아서 더 젊어졌다네요? 라고 하면 불만 않고 대뜸, 원래 자연 그대로가 더 이쁜 거야. 성형 부작용 난 송풍기 아줌마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개에 몇백 불씩 한다는 어떤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화장품은 있던 주름 살도 없애준다나 봐요 라고 말하면, 화장을 안 하는 게 주름도 방지하고 늘 웃음해지는 주름은 자연스럽고 나이다운 모습이라잖아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옆집의 말이 그래서라기보다는 피부 마사지 받거나 성형, 보톡스, 기능성 화장품 대신 푸석해진 얼굴에 시원해진 쌀뜨물로 팩을 하고 나온 오늘 아침이 더 싱그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을 싹싹 씻으며 맑은 쌀뜨물을 받으며 미소짓는 공간의 행복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도 쌀뜨물처럼 뿌리한 하루, 식초콩처럼 새콤한 하루, 녹두가루나 녹차물처럼 초록으로 싱그러운 하루 되세요. 푸석한 얼굴을 쌀뜨물과 녹차물로 씻고 나온 토요일 오후, 어느새 푸석한 기는 사라지고 촉촉한 얼굴에 손을 대고 웃어봅니다. 2009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캐서린에서 후식해 드림. 이야, 이런 또 좋은 화장품들이 있었군요. 아, 이 식초콩 다이어트 이렇게 좋다고요? 오늘 가면서 콩하고 식초하고 또 녹두도 사갖고 가고 잠을 봐야 되겠네요. 쌀을 씻으면서 쌀뜨물 내서 그걸로 또 마사지를 하면은 또 피부가 촉촉해지고 좋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 오늘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 아마 한번 해보실만 하죠. 뭐 이거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마사지 가끔씩 받아서 좋은 피부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 요 그냥 생활에서 얻는 요 작은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계님, 오늘 아침 이 정보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All for One의 노래 중에서요, So Much in Love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We strong.